한국 사회가 지난 반세기 동안 대단히 빠르게 변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어른들은 자기 옛날 생각을 하면 그 변화를 체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처럼 젊은 사람들은 잘 알 수가 없죠. 그걸 알려주는 한 가지 방법은 통계가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해방 당시에 우리나라 GNP하고 지금을 비교해보면 거의 한 600배가 늘었고요. 수출이 한 만 배 늘었습니다. 수명이 40년 동안 20살이 늘었습니다. 대단한 변화입니다. 뭐 이런 통계 수치 갖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요, 가끔은 어떤 사진 한 장이 그 빠른 변화를 얘기해 주기도 합니다. 이거 보시죠. 1950년대 후반, 60년대 초반쯤이라고 짐작됩니다. 포스터지요. 되게 촌스럽죠. 어떤 포스터입니까? 밑에 써있죠. 결핵협회. 당시만 하더라도 결핵이 무서운 병이었어요. 인류 역사에서 결핵은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앗아갔다고 합니다. 20세기 중반까지도 한국에서는 결핵이 이렇게 위협적인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한때는 정말 천연두같이 완전히 정복했다고 생각하는 균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새롭게 등장하는 바이러스들이 있죠. 조류독감, 신종플루, 사스, 에볼라, 메르스. 이게 지난 한 20년 사이에 생긴 건데요, 이 바이러스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전파 속도가 무지 빠르다는 겁니다. 문명의 덕분에 교통이 발달하면서 컴퓨터 바이러스가 퍼지듯이 많은 전염병들이 예전과는 전혀 비교가 안 될 정도의 빠른 속도로 전파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거죠. 인류는 자연이 늘 무서웠습니다. 전염병, 기근, 그 다음에 사회 바깥에서 오는 전쟁, 이런 것이 무서웠지 사회 내에서 무서운 건 많지 않았어요. 문명의 힘으로, 과학의 덕분으로 그런 자연을 일정 부분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안전한 공간을 만들었어요. 인류는 이제 진보하다고 생각했는데 웬걸, 문명 안에서 위험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문명 그 자체가 새로운 위험의 원천이 되고 있습니다. 그걸 가리켜서 사회학에서는 위험사회라고 합니다. 엄밀하게 얘기해서 저 위험은 데인저가 아니라 리스크인데요, 이건 사회학자 울리 베기 1980년대에 쓴 책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하나의 개념으로 중요하게 정착이 되어 있습니다. 위험, 리스크, 약간 다른데 리스크의 어원은 스페인에서 17세기에 나온 말이라고 합니다. 어떤 모험 같은 거 있죠. 위험을 무릅쓰다, 그 다음에 암초를 뚫고 나아가다, 암초를 뚫고 항해하는 거, 이게 리스크의 어원이라고 합니다. 당시 어떤 사람이 그렇게 했을까요? 돈 벌려고 황금을 찾아서 미지의 땅을 찾아 나간 사람들은 목숨을 걸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를 얻는다는 것과 위험을 감수하는 것, 리스크한 것은 같이 가는 거였습니다. 근데 저게 옛날 얘기일 뿐일까요? 지금 우리 시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돈 벌기 위해서 내가 위험을 감수한다 이런 생각은 별로 안 하실 겁니다. 그런 직종이 물론 있죠. 근데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엄청난 위험을, 부를 위해서 우리는 희생시키고 있는 겁니다.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무엇이 위험할까요? 그리고 그 위험은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요? 한 세 차원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해 가능성, 예측 가능성, 통제 가능성입니다. 여러분이 살면서요,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죠? 왜 받나 생각해 보세요. 이 세 가지가 다 안 돼서 그렇습니다. 직장에서 도대체 돌아가는 일이 이해가 안 돼. 내일 어떤 일이 떨어질지 모르겠어. 이 일하고 있는데 갑자기 다른 일을 시켜요. 힘이 쪽 빠지죠? 그 다음에 내가 어찌 해볼 도리가 없어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이게 통제 가능성인데 이 세 가지가 모두 안 될 때 우리는 무력감을 느낍니다. 이 세 가지를 자연에 적용해 볼까요? 지금 과학이 발달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이해가 안 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뭐죠? 기후변화입니다. 정확한 메커니즘 모릅니다. 또 치매 같은 것도 원인 아직 모릅니다. 그런 게 있고요. 이해는 되는데 예측이 안 되는 게 있죠. 지진 같은 거죠. 지진의 원리는 분명합니다. 지각판이 엄청난 압박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돌거든요. 어느 순간 그 압박을 못 이겨서 툭 튕겨 나오는데 언제 그게 튕겨 나올지 정확한 시점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해도 되고 예측도 되는데 통제도 안 되는 현상이 뭘까요? 태풍입니다. 태풍. 분명히 경로 알아요. 이렇게 올 거 확실해요. 그런데 막을 도리가 없지요. 자, 이렇게 자연계 안에서도 이 세 가지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근대 자연과학은 이 세 가지를 끊임없이 높여온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을 완전히 정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여전히 우리는 많은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왜 사고가 날까요?
재난의 원인을 한 세 가지로 전 나누어서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지식의 한계입니다. 과학기술이 갖고 있는 근원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계가 결함을 보였다, 자동차 급발진 사고 이런 거 있죠. 아직 원인 모릅니다. 근데 예전에 없던 그런 사고들이 막 생겨요. 자동차 급발진 사고도 스틱 기어에서는 일어나지 않던 일입니다. 오토에서 나오는 거예요. 왜 그렇죠? 오토가 되면 완전히 전자 부품이 가득 차게 됩니다. 그래서 자동차 하나 만드는데 전자공학, 기계공학, 온갖 분야 사람들이 서로 맞물려야 돼요. 문제는 그러다 보니까 맞물리는 지점에서 그 어떤 전문가도 알 수 없는 블랙홀이 생기는 거죠. 블랙박스라고 할까요?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나타납니다. 분명히 누구도 급발진을 예상도 안 했고 의도도 안 했지만 생겨나요. 그래서 이런 현상을 가리켜서 사회학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 귀담아 들어보세요. 쉬운 말 같지만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전문가도 자신의 전문 지식이 적용된 결과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아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어떤 전문가도 자신의 전문 지식이 적용된 결과에 대해서는 문외한이란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간염을 연구하는 의학자가 있다 칩시다. 간염 치료제를 개발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치료제가 몸속에 들어가서 온몸을 다 돌지요. 간에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알아요. 그렇지만 그 간염약이 뇌에 가서 어떤 병을 일으킬지는 몰랐던 거죠. 실제로 우울증 같은 걸 유발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기 전문 지식을 투여한 결과에 대해서는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만큼 대상이 복잡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로 인해서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복잡해지니까, 그리고 전문가들은 점점 더 제한된 영역으로 갇혀있다 보니까 아무도 모르는 사각지대가 생긴다. 이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휴먼 에러입니다. 순수하게 착각하는 거죠. 여러분도 사시면서 깜빡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잘못하는 거 있죠. 어떤 물건 둔다고 뒀는데 전혀 못 찾고, 분명 이럴 줄 알았는데 전혀 다른 사실을 내가 머릿속에 넣고 있었던 걸 알게 되죠. 근데 문제는 이게 큰 어떤 기기를 다루는 사람, 예를 들어서 항공기 조종사 같은 경우에 1970년대 후반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미국에서 어떤 공항에서 관제탑에서 이제 이륙하라는 사인을 보냈는데 어떤 비행기 기장이 그 사인을 잘못 들었어요. 다른 비행기에 보내는 사인을 자기 비행기로 알고 출발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때 옆에 부기장이, 기장님 저거 아닌 것 같아요. 그때 다시 한번 그런가 확인했어야 되는데 아니야, 내가 마저 잘 들었어 하고 출발했어요. 결과적으로 양쪽에서 두 대의 비행기가 올라오다가 맞부딪혀서 500명 이상의 승객이 즉사한 그런 참사가 있었습니다. 단 한 사람이 잠깐의 실수로 인해서 그 비극이 벌어졌습니다. 이게 점점 많아질 수밖에 없는 게요, 정보가 많아져서 뇌에 과부하가 걸려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스마트폰을 쓰면서 실수를 많이 한다는 느낌 안 드세요? 착각 많이 일어납니다. 지금 우리가 하루에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용량 이상의 많은 정보가 계속 쏟아져 들어옵니다. 당연히 미스가 일어나지요. 그래서 거기에 부주의 태만까지 겹치면, 이번에 메르스의 경우에도 이 정도면 괜찮을 거야 라고 해서 관료들이 그냥 안심하고 있었는데 웬걸 아니었던 거죠. 이런 것도 지식의 한계일 수도 있지만 좀 더 자기가 정확하게 면밀하게 들여다봤으면 그런 일이 안 벌어졌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부도덕한 결탁입니다. 이건 긴 설명이 필요 없겠죠. 분명히 그게 아닌 거 알아요. 이렇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피해 볼 줄 알지만 그냥 가는 거죠. 왜? 자기의 이권이 걸려 있으니까, 누군가와 연결돼 있기 때문에. 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를 그렇게 설명하고 싶어요. 제 표현대로 하면 특정 소수의 단기적 이익과 불특정 다수의 장기적 이익. 어때요? 여러분은 어디 편에 많이 서십니까? 어떤 선택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은 특정 소수의 입장이 있어요. 누구나. 근데 그 이익은 단기적이에요. 메르스로 다시 가보죠. 특정 몇몇, 아니 한 대형 병원의 정보를 감췄지요. 단기적 이익을 위해서입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모두에게 큰 피해가 갔습니다. 또한 그 병원에게도 장기적으로는 피해가 됩니다. 우리 현대사회에 많은 잘못된 결정들이 이렇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불특정 다수의 장기적 이익을 돌볼 수 있을까? 이게 우리의 고민이죠. 그러자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함께 풀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가리켜서 위험협치, 리스크 가버넌스라고 합니다. 가버넌스라는 것은 관내만 맡겨두지 않고 시민과 함께 풀어간다는 거죠.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서로 감시하고 그래서 소통하고 행동하는 것,
제대로 하는지, 전문가가 양심적으로 연구를 하는지, 관료들이 어떤 매뉴얼에 따라서 책임을 다 수행하는지를 살펴봐야 되는 거죠. 행동은 뭘까요? 메르스의 경우에 자기가 자가격리 됐는데 거기에 뭔가 주어진 룰을 따라야 되는데 막 돌아다니고 이렇게 되면 일이 더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시민은 여러 가지 차원에서 위험을 관리하는 중요한 주체가 됩니다. 여기에서 한편으로는 이제 관과의 관계가 있지만 기업도 또한 중요한 문제죠. 소비자로서. 또 하나는 전문가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의 전문가는 굉장히 보통 사람으로 알 수 없는 복잡한 고도의 전문 지식으로 무장합니다. 그들은 진리를 독점한다고 스스로 생각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기대합니다. 내가 뭐 알겠어, 알아서 하겠지. 그런데 이게 문제가 있어요. 울리이백이라는 사회학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위험에 관한 전문가가 없다. 왜? 자기들이 계산하는 위험은요 항상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머문다는 거죠. 근데 엉뚱한 데서 터지는 거죠. 이건 몰랐던 거죠. 예를 들어서 원전 사고를 봅시다. 원전 사고의 확률은요 비행기 타고 떨어질 확률보다 훨씬 적어요. 그러니까 괜찮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확률이 아무리 적어도 한 번 터지면 엄청난 피해를 보잖아요. 일본을 보세요. 세계 제2의 강대국인데 몇 천만 명이 지금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후쿠시마에서는 아이들이 지금 갑상선이 빈발하고 있어요. 자, 비만이 늘어나요. 근데 아무도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외부인이 보면 분명히 문제가 있는데 쉬쉬하고 있습니다. 차마 직면하고 싶지 않은 거지요. 자, 이런 일이 벌어지면 끝장이 된다는 거 아는데 여기 무슨 확률이 필요하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한테 중요한 것은 이 합리성이라는 것을 재구성해야 되는데 그걸 두 개로 나눠서 보겠습니다. 과학적 합리성과 사회적 합리성. 아니, 합리성이면 합리성이지 뭐가 저렇게 복잡해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요. 과학적 합리성은 전문적인 지식에 근거해서 나오는 겁니다. 근데 그것만 갖고 안 된다는 거, 방금 여러 가지 사례를 말씀드렸어요. 사회적으로 토론하고 우리가 이렇게 살겠다 선택해야 돼요. 똑같은 위험한 정도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냐에 따라서 그건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과학이 그걸 이거다라고 딱 정답을 내릴 수 없다는 거죠. 우리의 선택이고 합의의 지점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자, 그렇다고 그래서 과학적 합리성이 항상 사회적 합리성의 지배를 받아야 되냐, 그건 아닙니다. 거꾸로도 있습니다. 자,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노인 운전이 점점 많아지면서 노인이 일으키는 운전 사고도 교통사고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매년 14%씩. 전체적 교통사고는 그렇게 늘진 않고 있는데 노인 교통사고가 늘고 있어요. 왜 늘까요? 노인이 되면, 65세가 되면요, 몇 세가 꼭 돼서는 아니죠.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근데 65세 이상이 되면 이 시야가 보통 우리가 90도 이렇게 본대요. 대체로. 물론 여기도 보죠. 근데 이건 거의 의미가 없고 운전할 때 이 정도 보는데 65세가 넘으면 60도로 줄어든답니다. 사각지대가 생기죠. 그 다음에 뇌에 여러 가지 뭐 백반질인가 이런 게 있어가지고 빨리빨리 정보 처리를 못해요. 보고도 늦게 반응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브레이크를 늦게 밟거나 아니면 엉뚱하게 엑셀레이터를 밟거나. 자, 그러면 이제 일본이나 미국에서는 토론이 벌어집니다. 야, 노인들 좀 적성검사 강화하자, 주기를 더 짧게 하자, 아니면 아예 면허를 회수하자.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사회적으로.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아버지가 노인이 돼서, 아니면 여러분이 단지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이걸 반납해야 된다면 반발이 심하겠죠. 사회적 합리성이라는 차원에서 보면요, 이건 약자를 무시하는 거예요. 사회적 합리성에서는 안 그래도 집에 있기 답답한데 이동권을 보장해다오 이럴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과학적 합리성 입장에서 보면 정말 문제가 있다, 당신 집에 좀 있어야 돼, 이렇게 이게 나올 수 있는 거죠. 이 양쪽이 서로 보완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거죠. 제가 책은담에서 좋아하는 구절 하나를 따왔는데, 의심과 믿음을 함께 참작하여 그 끝에 얻은 지식이 참된 지식이다. 아주 심오한 말입니다. 의심 안 좋은 거죠. 다른 사람 이렇게 의심하면 이건 나쁜 거잖아요. 그런데 지식에 관한 한, 또 나에 관한 한 의심은 미덕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믿으면 안 돼요. 특히 자기의 판단과 지식을 항상 상대화시켜야 되는 거죠. 이렇게 위험한 세상에서는 노인이 됐다, 운전할 것 같아 기분으로는, 근데 하다 보면 아니거든요. 내가 모르는 나의 변화가 있어요. 이걸 의심하지 않으면 위험한 사회는 계속 지속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노인 운전 하나의 예를 들었을 뿐인데 다른 것도 마찬가지죠. 전문가들이 이렇다고 하더라, 안전하다고 하더라, 의심해야 돼요. 논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꺼이 당연하다고 여겨지는 것들에 대해서 물음표를 달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사회,
그래도 마음을 상하지 않고 아, 한 발 물러서서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서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이런 게 필요하죠. 그렇지 않다 보니까 자기의 경험만 믿고 괜찮을 거야 하면서 그냥 갑니다. 안전불감증 우리 사회에서 많이 얘기합니다. 성수대교 무너졌을 때 여러분 사진 검색해 보세요. 무너졌는데 사람들이 그 난간에서 다리를 쳐다보고 있어요. 일본 기자가 그걸 보고 전 다리 무너진 것보다 더 충격적이었대요. 아니, 지금 다리가 무너졌으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또 밀어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약간 그 위험에 관한 한 굉장히 비합리적인 정서가 있어요. 어차피 죽을 놈은 죽는다, 운이 없으면 뭐 그런 것 같은데 이게 비합리적인 거죠. 우리는 대단히 무모한 낙관주의를 발동합니다. 그러다가 일이 터지면 패닉에 빠지고 비관주의로 돌아섭니다. 이런 양극단을 넘어서기 위해서 우리는 평소에 일상 속에서 그렇게 감정을 격정적으로 몰아가지 않고서도 사태를 냉정하게 되짚어보고 체크하고 의심할 수 있는, 그래서 그 의심이 혼자가 아니라 서로 나눌 수 있는, 그리고 나누면서 더 진리를 전체적으로 확대해가는, 부분이 아니라 보다 확실하고 근거 있는 그런 걸 만들어가는 사회, 그런 사회적 신뢰만큼 우리 사회는 안전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